네,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들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분석 심층토론 노영희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민생협치, 영수회담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특검 이야기는 별로 안 나와. 그러니까요. 희한해. 아, 희한해요, 진짜. 예. 특검 이야기 이재명 대표가 예. 하시겠죠. 해서 나오게 만들어야죠. 예. 특검 이야기 안 오고 오면 예. 그건 만약에 아무리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 관철시켜도 예. 그건 50%짜리 회담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두 가지 다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와 특검, 그다음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한 민생 파탄. 민생회복지원금. 이건 같이 가는 겁니다. 예. 하나만 챙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둘 다 반드시 이야기하고 올 거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게 전략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혹은 내지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제 특검 얘기에 특만 꺼내도 저쪽 반응이 알레르기성 반응이 나오니까 예. 그러면 아예 영수회담이고 뭐고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것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렇지. 국민들로 하여금 이 자리에서 어떤 의제가 논의가 됐는데 그 의제를 상대방이 받냐 안 받냐 이걸 보여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부터 특검을 넣겠습니다고 하면 상대방이 아예 자리를 안 마련할 테니 그렇죠. 일단은 의제고 형식이고 전부 다 프리로 하자. 네. 그렇게 해놓고 요 프리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이 잔 기술을 이용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특검 얘기 안 할 수가 없고 또 대통령이 싫어하는 거부권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도저도 못하게 네. 이렇게 딱 공격하는 내지는 그래서 약속을 좀 받아내는 내지는 약속을 안 하면 문제가 되게끔 만드는 네. 그런 전략을 지금 쓴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이 뭐 할 여지가 뭐 적은 건지 아니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제를 던지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이런 거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라고 나오는 것들도 없어. 의제가 네. 의제를 하나도 제시 안 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비전 같은 야당 대표님을 네. 모셔서 네. 의정 갈등 아니면 민생이라고 의료, 아니, 민생 구체적으로 무슨 민생 네. 어떤 네. 민생 어떤 주제로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본인들이 밀어붙여서 지금 파국이 난 의료 파국이라도 그렇지. 야당 대표님의 네.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걸 계기로 이렇게 타협에 나섰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4월 네. 19일 날 한국갤럽에서 23% 지지율이 나온 다음에 오전에 예. 아 그게 오후쯤 나왔죠. 오전에 4.19 이른바 도둑조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국가기념 행사에 참여를 안 하고 새벽에 조문하는 건 전 처음 봤는데 조조에 예. 조조조문. 일정표도 그렇게 써놨어요. 예. 조조조문이라고. 조조 영화, 예, 조조 할인 반전에 타 조조 할인, 예. 뭐, 예, 그 노래도 조조 할인제는 있어요. 그런데 예. 국가 기념일 행사를 폐기하고 야당 대표 만나기 싫고 언론들이 싫어가지고 몰래 조조 조문하는 경우는 참 있는 게 보니까 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도 못 보던 짓거리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횡행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렇죠. 근데 23% 나왔어요. 예. 난리가 났겠죠. 아, 이건 박근혜가 쫓겨나기 직전 여론조사거든요. 큰일 났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여야 영수담 하는 척을 하고 분위기를 돌려야겠다. 쫓겨나는 거. 왜냐하면 10%로 떨어지면 이건 다음 국회로 갈 것도 아니고 이번 국회에서 그냥 그만둬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분위기 전환하려고 만나자 했는데 만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특검 얘기 나오니까 김건희 V0께서 V2라고 그랬잖아요. 요즘은 별명이 V0더라고요. 예. 관제에서 모든 걸 조정하고 있다. V0께서 김건희, 최상병, 이태원 특검 나오면 너랑 나랑 다 죽는 거야. 절대 안 돼. 지침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 절대 안 돼. 그런 거.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민생하고 의료 파국인데 그것도 하기 싫었기 때문에 아무 의제가 없는 거고 준비했던 현오석 수석을 잘랐잖아요. 예. 그리고 홍철호라는 사람 갑자기 갔잖아요. 실무회담 날 잘랐어요. 정무수석은 실무회담 자르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꼬여 있는 거고 그냥 그러다가 이제 파탄 내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치고 들어간 거죠. 오, 좋아. 의제 없이 그냥 만나. 이건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의제 없이 그냥 만난다는 건 뭐냐면 오히려 야당과 이재명 대표 유리합니다. 가서 싹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의제를 안 정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만약에 최상병 특검하고 민생회복지원금 두 개만 이야기하자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럼 김무겸 특검 이야기가 좀 민망하고 그렇죠. 뻘쭘했잖아요. 네.
너희들 또 사전 회담에서 최승용 특검만 이야기를 했잖아. 이렇게 대치할 수가 있잖아요. 잘 됐습니다. 가자마자 이채양 명주하고 민생의 복지원금하고 자영업자 폐업 조사 나왔습니다. 지금 외식업체 21%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지금 22% 예.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폐업했어요. 지금. 외식업체들이 외식업체 폐업률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폐업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요 네. 좀 전에 이제 의제 얘기하셨는데 예. 그 기존의 영수회담 역사를 이제 쭉 살펴보게 되니까 박정희 때 민중당 대표가 그때 제일 야당이었는데 그때 다섯 번 만났대요. 1965년에 예. 그러면서 친일협정, 비준협조 관련된 얘기가 있었고 최규하 때는 개헌, 긴급조치, 관련자 사면 얘기 이게 김영삼 대통령, 그러니까 김영삼 당시 총재하고 얘기했던 거고 전두환 때도 한번 했어요. 김영삼 총재 이분하고 이 호헌 철폐, 뭐 김대중 사면 복권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노태우 때는 두 번 이때는 김대중 총재가 상대방이었었고 남북 대화 관련된 얘기 전개 개편. 네, 김영삼 대통령 때는 두 번 했고 김대중 대표와 했는데 내각제 개헌, 불법 정치자금 조사. 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제가 의제를 되게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김대중 대통령 때는 여덟 번을 했고 와. 그때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총재였는데 이분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고 의약분업 같은 거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여덟 번 만났는데 이회창 총재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김대중 총재랑 일곱 번이나 만났고 일곱 번 전부 다 내 뒤통수 맞았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안 되고 대통령이 부드럽게 말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관철시키더라. 이렇게 가서 7회 7배라고 하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 정치력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정치력 대단한 그런데 것이죠. 이해창 대표도 멋있어요. 나 그래도 아무리 내가 지금 우리 당에서 욕을 먹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대부분 소수당이었잖아. 김대중 대통령은. 이때는 전부 다 예. 어쨌든 간에 그 상대방이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 이런 분위기였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노무현 때 박근혜 대표하고 만났는데 이때는 대연정을 제안했는데 이건 실패했어요. 예.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대연정이라고 하는 큰 의지를 가지고 다뤘다는 거죠. 예. 이명박 때 세 번 만났어요. 이때 광우병 촛불 시위 수습. 이제 그때 워낙 전 국민적으로 시위가 있었으니까 요 얘기를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만났었었고요. 근데 세 번이나 했었었는데 박근혜 때는 안 만났어. 박근혜 때부터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진 예.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한 번 만났는데 이때도 역시 남북 정상회담 요 관련된 의제였어요. 홍진표 대표하고. 근데 이번에는 대통령하고 의제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민생회복지원금 주자라고 하는 거는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예.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민생은 없어요. 그다음에 의료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 얘기는 지금 없어요. 근데 야당에서는 니네가 지금 망가뜨려놨고 지금까지 한 게 도대체 뭐냐. 예.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학생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지금 있는 의사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시스템만 붕괴시켜놨다. 아무런 해결이 안 되지 않냐. 요 얘기 때문에 지금 좀 헤매고 있잖아요. 요거 말고 나머지가 전부 다 이 특검 세 개가 전부 다 사실은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된 비리에 대한 얽힌 거란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의제를 삼기에 너무 부끄러운 의제예요.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근데 이거를 본인들이 그래도 의제를 삼는다고 하면 그 순간 끝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상황에서 사실 대통령이나 여당은 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그걸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의제 한번 얘기해보자 슬쩍 던져놨다가 상대방이 의제 나 못해. 그러니까 잘 됐다. 의제 그러면 없이 프리토킹 자고 하고 싶은 말 하자. 어차피 결론은 빈손이지만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도 해서 내가 정치력이 이만큼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이걸 관철시키겠다는 걸 보여주자.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공개가 되고 아닌지는 나오겠지만 딱 보면은 대통령이 어떤 뜻을 취할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훨씬 한 수 위에서 이 전국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되니까 훨씬 낫죠. 나는 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도 전 국민한테 지급하는 거는 좀 무리다. 안 한다. 선별적으로 무리다. 한다. 좀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제학자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나 뭐 한 하위 80%까지 그러니까 상위 20%만 제외하고 지난번에 코로나 때 지급했던 것처럼 문재인 때 그렇죠. 한 번은 전 국민에게, 그렇죠. 네. 한 번은 할수도 88%, 88% 이렇게 뭐 그런 약간 식으로 차이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지역 상권만 좀 생각해서 막 한 80% 한다 이런 식으로 역제안을 네. 한다든지 이게 협치거든. 네. 그렇죠. 이게 협치인데 아니 민생지원금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는 반대.
나는 몰라. 무조건? 그거는 무리한 요구야. 에이. 그거는 강경해. 그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돼. 물론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어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제안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그게 정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렇지. 예. 일단 그러나 본인이 득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예. 그게 유연해 보이고 그렇지. 그게 대화탑인데 일단 예. 용산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지금 그 인사들이 쏟아낸 말 보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뭘 나라는 거예요. 아니 주면. 법인세를 그렇게 수조원을 예. 그냥 깎아줘놓고 무슨 그래서 지금 나라가 지금 예. 나라 경제가 맞습니다. 막조 아니에요? 이광수 평론가는 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종부세 몇 천만 원도 막 깎아주면서 아니, 국민들한테 한 사람이 몇 천만 원? 예, 몇 천만 원. 한 그러니까 사람이 몇 천만 원? 다 합치면 뭐 몇 조 되고요. 예. 법인세 합치면 7조 되고. 예. 근데 국민 1인당 25만 원, 다 해봐야 지금 13조잖아요. 네. 전체 예산의 2%, 650조.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전에 정부에서 막 쓰고 다니겠다고 막 뻥친 1천조에 비하면 1%인데. 아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근데 대통령 성격이 안 그래. 네. 줄이느니 아예 안 해. 아니 이게 말이 돼. 나는 그렇게 구차한 사람이 아니야. 네. 그 어떤 잘못된 이념과 도구마의 노예로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야. 국민에게 진짜. 지원하면 안 된다. 네. 제발 대기업에게만 줘야 된다. 땅 부자들에게는 줘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써서 낙수효과 있을 거다. 이건 들은 거야 누구한테. 낙수효과를. 국민에 주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다.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다. 아니 지금 국민들의 버릇을 나쁘게 하는 거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쵸? 오늘 저 오세훈 시장 아, 신문에 다 나왔던데. 오세훈 시장 진짜 재밌어요. 저기 저 그 아이만 나오면 월 30만 원씩 그냥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가구든지 아이만 맞습니다. 나오면 거기 그 곰곰이 봤어. 그러니까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무조건 30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대략 얼마 어느 정도의 가구가 혜택을 보냐라고 하니까 한 만 가구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명씩만 낳는다고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한 360억 되더라고. 그러니까 360억 정도를 특정 세대에게 준단 말이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이를 요즘 낳을 수 있는 가구들이면 중상층들이야. 그러니까 이게요. 그 중상층들이야. 자료가 나왔어요. 네. 우리나라가 잘 사는 사람들은 40몇 가구가 아기를 예전에 낳았으면 네. 지금은 50몇 가구가 난대요. 네.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근데 그 소득 수준이 하위인 사람들, 중하위인 그렇죠. 사람들은 그 비율이 훨씬 줄어들어서 훨씬 많이 안 낳는데요, 이제. 그렇죠. 한 네. 10세.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지적점은 네. 아니, 뭐 하려고 낳는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게 아니라 네. 좀 형편이 어렵거나 힘든 그렇죠.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줘도 그렇죠.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런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13조 같은 거 추경 해서 10조를 하든 13조를 하든 간에 아, 저 기획재정부랑 잘 상의를 해서 한국은행 상의해서 인플레이션에 큰 영향이 없는 정도로 아니 저 바이든이 했던 학자금 대출 같은 게 탕감해 주는 거 젊은이들 탕감해 주는 네. 거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어 그런 거 좀 생각을 해본다든가 역제안을 할 수 있잖아. 네. 그게 정치잖아. 그렇지. 근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 뭐 왜 이러는 캐릭터인지 모르겠어. 근데 대통령은 정치하겠다며. 네. 앞으로 나는 정치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할 정치가 뭔지 모르는 것 같아. 네. 지지율 23% 된 거 보고 위장을 해야 했다 생각하는 거야. 정치가 아니라 위장. 대통령이요? 23%다. 근데 23%는 어떻게 나온 23%냐. 네. 일부 지역하고 일부 어르신들의 지지율이 올라와가지고 평균 23%니까 얼마 전에 어저께 지난주에 갤럽에서는 갤럽 24%. 19% 나왔잖아요. 네. 실제 웬만한 도시나 네. 웬만한 계층에서는 10%대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네.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대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갤런의 여론조사잖아요. 갤럽의 여론조사. 네. 이게 23%였다, 24%였다 그래서 뭐 조금 올랐냐 맞냐 난리쳤잖아요. 야 0.5% 반올림해서 그렇게 된 거야. 너무 창피스럽게. 거기까지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있었다는 게 더 웃겨요. 이분에 대한 호감도 빅데이터를 계산해 봤더니 호감도가 17.8%였다는 이거는 아예 이 23% 24%랑 완전 다르고 그렇죠.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전에는 25% 25.5%였고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22.5%였고 예. 그 다음에 17.8%라는 거예요. 이게 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여론조사로 23%, 24%가 아니에요.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니 부정
정치적인 단어와 관련된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너무너무 많고 네. 이 모든 것에 한동훈이 있더라는 거야. 이 모든 것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부정어가 같이 관련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서로 부정이에요? 아니면 한동훈은 좀 긍정적인데 한동훈에 대비적으로 부정적이에요? 한동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안 했고 대통령에 대한 것만 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도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아질 리가 없잖아. 그렇죠.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둘이 해결하지 않으면 이 지지층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 68%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하긴 했는데 예. 결론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전체적인 사람들의 이 반응은 부정적이다. 이 부정적인 기저에 한동훈이 있고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것이고 한동훈하고는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이렇게 되면 싸움은 계속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계속해서 나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보도한 언론은 윤석열이 한동훈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잖아요. 예. 홍준표를 앞세워서 맹비난하고 그래서 비호감이 더 올라갔다는 분석이 붙어있긴 한데 저는 근자에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나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호감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근에. 예. 나경원까지 포함하여 예. 안철수. 예. 그러니까 도찐개찐이란 말이 있는데 그 와중에 한동훈은 책임을 물러난 모습으로 보였지만 윤석열은 안 물러나고 다른 사람 책임을 떠넘기니까 비호감이 돌아가는 거죠. 특히 한동훈을 막 맹비난하는 모습이 더 보기 안 좋았다는 거죠. 한동훈 책임도 있지만 본인 책임도 큰데 여론조사에 보면 윤석열 책임이 더 크다 나오잖아요. 참패 책임에. 근데 본인은 하나도 다 잘했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비호감이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아까 오세훈 이야기 잠깐만 할게요. 네. 오세훈 씨가 친환경 무상급식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피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시장까지 던졌잖아. 민당 지원했던 매달 급식비는 5만 네. 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무주택 그 출산가구 지원했던 매달 30만 원입니다. 예. 나라 수십 번 망하겠네요. 5만 원 지원하니까 나라가 망한다고 그렇지. 난리 피운 사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30만 원 6배잖아요. 예. 나라가 6번 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주 5일 근무제 할 때도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국 경제 파탄난다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조중동이. 그렇죠. 근데 이틀 쉬니까 오히려 생산성 올라가고. 그렇죠. 다른 뭐 관광업이랄지 이런 거로 훨씬 더 발전하지. 외식업, 여행업, 네. 뭐 레저, 자전거, 네. 뭐 이게 캠핑 이게 전부 다 발전한 거 아닙니까? 네. 내수 시장 활성화가 그러니까요. 아주 됐죠. 그다음에 친환경 무시합니까? 나라 망합니까? 최근 대한민국이 몇십 년간 펼친 정책 중에 최고의 정책을 꼽히고 외국에서 배우러 옵니다. 네.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했던 나라들 많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 친환경 이건 없는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아. 야, 그냥 무상교육이 아니라 급식까지 따뜻하게 챙겨주니까 아이들이 사이가 좋아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굉장히 평화로운 문화를 배우고 서로 아니 같은 거를 먹는 네. 거를 우리 식구라고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우리가 밥통에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도시개들 하겠다 네. 이렇게 싸우면 좀 부자인 친구들은 이제 맛있는 거 뭐 이렇게 쫙 해가지고 싸우잖아요. 소고기 몰래 먹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몰래 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소세지 그 네. 예, 소세지도 이제 좋은 거 좋은 거 소금색 소세지 네, 계란 네. 부친 거. 네. 네. 근데 뭐 이런 거를 싸우는데 이제 서로 간에 뺏어 먹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빈부격차가 좀 보이잖아. 그렇지. 그때도 보였단 말이야. 80년대, 90년대. 네. 김치만 싸우느냐. 그렇죠. 혼자만이라도 들어가냐.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김치만 싸갔어. 그렇지 않고 같이 먹으면,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소셜 믹스가 되는. 아이들이 그럼요. 키워. 예. 크면서 그게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어떤 것까지 제가 봤냐면, 우리는 그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가지고 공산주의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제가 애를 초등학교를 보내는데 이런 연필 있죠. 이런 것까지 다 줘버리더라고. 절대 가져오지 못하는. 네, 그런 거 물품도 학교에서 그냥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모닝글로리 좋은 거 가져가잖아. 그러면 거기 이제 현지 학생들이지 미국 학생들이 우르 몰려와. 야, 뭐 이렇게 좋은 거 있냐.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너무 이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이쁘지. 그거를 모나미도. 그거를 서로 간에 이렇게 예. 격차가 너무 벌어진다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싸울 수가 있고 처음부터 이게 섞이질 못한다. 그래서 아예 가져오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본인들이 딱 지정한 연필만 딱 주고
본인들이 지정한 공천만 줍니다. 네, 그래야지 서로 간에 위화감이 형성되지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공산주의입니까? 아니죠. 아니잖아. 와. 아니잖아. 근데 미국도 좀 이상하지 않아? 미국 굉장히 공산화되는 거죠. 아, 미국 공산적인 것 같아. 학생 학자금을 계속 탕감해줘요. 아. 그 규모가 수조 원이에요. 그렇지. 근데 걔네들은 왜 탕감해주느냐? 재벌인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도네이션을 엄청 받아요. 예. 그돈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재단이 갖는 게 아니라.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오세훈 시장 자기가 시장 된 다음에 마치 엄청나게 잘한 것처럼 하면서 이제 갑자기 TBS를 살려야 된다. 이딴 얘기 편지 쓰잖아요. 나 그걸 보면서 황당했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이제 와가지고. TBS 피해자 중에 한 분. 나 TBS 피해자잖아. 어. 나 혼자 지금 막 외치고 있는데 TBS 민영화한다고 그래서 민영화 할 건덕지가 없어. 민영화를 하려면 건물에도 있어야 되고 뭐가 수준 맞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이미 망했어.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해서 다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자기는 마치 그 일하고 무관하다는 듯이 나는 노력했던 사람인 것처럼 편지 써가지고 시의원들한테 여러분 어쩌고저쩌고. 아니 자기가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약간 이상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앞서서 스콕스죠. 스콕스에서 지적했던 네. 따뜻한 보수 운운하는 것도 조선일보가 오세훈을 내세워서 아 이게 냉정한 보수 차가운 보수 공감성 없는 대통령에 관해서 사람들이 진절머리를 치니까 너무너무 싫죠. 그 이미지 세탁을 하기 위해서 보수 중에서 야 그래도 그렇게 보일만한 사람 그리고 본인들이 봤을 때 위장과 변장에 능숙할 것 그렇지. 같은 사람 네. 그런 사람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야심이 있지. 대통령 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럼요. 야심이 있지. 그러니까 윤석열이 예. 한동훈 같은 냉혈한 예. 차가운 이거는 안 되겠다고 조선을 생각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 현대 자본주의가 어쨌든 불평등과 민생과 양극화라는 고질병을 지금 안고 있는데 흉내라도 내는 예. 사람을 원하는 거야. 그것을 극복하려고 조금이라도 예. 노력하는 사람이라 내세워야겠다. 예. 윤석열 한동훈 안 되겠다. 갈라치기 많이 하는 이준석도 조금 곤란하겠다. 예. 일단 오세훈을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 순간부터는 딱 돌아섰죠. 그렇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그거는 오세훈의 생각이야. 네. 오세훈 자가발전용이고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오세훈을 띄워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잠룡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이 원래 안철수 그다음에 나경원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오세훈, 원희룡 뭐 이런 식으로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희룡 이번에 완전 망가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은 지금 좀 다음 대선 노리고는 스스로 있을지 몰라도 여기 대선 조금 퀘스천마크가 있단 말이에요. 네. 오세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쫙 엎드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요번 총선 때 사실은 제대로 뭔가 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눈치를 보는 거지.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을 사실 하고 있는 건데 네. 이제 와가지고 딱 총선 끝나고 나니까 야 내가 TBS 살려야 돼.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니네가 너무 과하겠지. 나 이미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나 애들 나오면은 공짜로 주겠다고 내가 지원해 주는 사람이야. 이런 거 계속 한단 말이에요. 네. 너무 꼼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은 네. 국민 내에서 인기가 없어요. 왜냐면 항상 기회주의적이고 서울시에서도 인기가 항상 없어. 항상 마음대로 채신하는 거예요. 네. 의리 있게 채신하거나 사람들과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게 아니야. 오 지금 국민의 위기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자기까지 요구됐잖아요. 자기 아닌 것처럼. 그리고 이제 야 국민의 몹쓸 집단이네. 내가 대안이야. 국민의 믿는 사람들이 못된 놈들이긴 하지만 얼마 얄밉겠습니까. 정책 때가 얄미워.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네. 오세훈하고 나경원입니다. 지금 없어요. 이 영수회담 관련해서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것들은 공동 합의문 발표는 없을 것 같다. 각자 하기로 했죠. 그리고 각자.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각자 발표한다. 그러면 각자 발표할 때 또 이런 말을 했네 안 했네 그거는 너희들 주장이네 뭐 이런 이야기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파토 내려고 한 네. 작정을 한 거야 이거는. 공동 합의문 발표가 없다라는 이 말 자체에서부터. 아니 근데 공동 합의문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그렇지. 공동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원시적 불능이다. 우리가 보통 이제 법률가적 용어로 예. 원시적 불능이라는 게 있어요. 원시적 불능? 원초적으로 불능,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공동합의문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서로 간에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뭔가 결론이 나올 수 있어야지 공동합의문을 내잖아. 예. 근데 여기다 대고 만약에 우리는 이렇게 말했는데 쟤는 저렇게 안 받았어요. 쟤는 저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게 공동합의문 안 되니까 결국 각자 합의를 합의문이나 각자에 대한 네. 발표하자로 끝냈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양쪽 다 아는 거야. 이 회담은 보여주기의 회담이고 각자의 정치적으로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에게 그냥 내세우는 메시지가 중요한 것이지 뭔가 결론을 내서 뭔가 같은 방향으로 가겠다 이게 절대 아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이렇게라도 발표가 돼야 되거든요. 야당 대표는 이체 양면제 특검을 강하게 주장하셨으나 그래서 주장했고 대통령께서는 그 지나친 정리안에서 사용하시다 여기까지 일단 발표. 다만 민생회복 점검에 대해서는 100%로 할지 예전에 처음에 코로나 때도요. 1차 점검 재난지원금 때 민주당 안에서조차 50%만 주자. 70%까지만 주자. 맞아요. 논란이 있었어요. 예. 실제 그걸 이해찬 대표와 또 시민단체 세게 밀어붙여갖고 1차는 100% 모두 지원이 됐죠. 2차도 그런 논쟁 그때 88% 아래였는데 대상과 시기와 금액은 추후 TF를 통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보통 이렇게 발표하잖아요. 예. 다 해봐잖아요. 근데 윤석열 집단은 그걸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하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의료 파국 사태에서도 이재명 대표 제안을 받아들여서 여야 정치권과 의협과 정부가 또 용산이 즉각 비상 논의기를 만들기로 했다. 이게 이재명 대표 제안한 내용이잖아요. 예. 이거 하기 싫은 거 왜? 2,000명 무조건 밀어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이재명이 자꾸 와서 탈별하게 갖고 제안하면 안 돼. 이재명한테 끌려가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까지 말을 뱉은 게 있잖아. 그러니까. 2,000명을 고집한다고 했거든. 그걸 그래서 한 서너 번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서너 번이 수십 번이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해서 진집 받아들인 척 하면서 이게 일종의 야당 대표가 출구 전략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동안 독재 정권도 출구 전략이 보이면 예를 들면 91년도에 강경대학생을 백골당하는 세팔포로 때려 죽였잖아요. 경찰들이. 예. 예를 들면 야당이 국무총리가 경질해. 그러면 노태우가 그걸 받아들이면서 출구 전략 가는 겁니다. 그렇죠. 국민은 학생들은 노태우가 퇴진해. 근데 제도 야당은 그것까지는 못 나간다더라도 아니 인태원 네. 참사하는데 행안부 장관도 지금 아직 안 자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도 국민 안전한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볼 때마다 화가 나는지. 아니 진짜 노태우보다 더 심하다니까. 더 심하죠. 이거는 전두환 노태우보다 더 심해. 황당해. 그런 정도의 그 민심 수습을 위해서라도 장관 정도는 경질하잖아. 근데 또 이런 아픔이 있어요. 경질할 사람이 없대. 경질하면 올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가 났는데 그 다 행안부 소속이잖아. 그런데다가 소관이잖아. 한덕수 총리도 못 경질한대. 못 바꾼대. 사람이 없어서 청문회 통과를 못 해가지고. 지금 벌써 할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총리가 누구야? 몰라요. 총리가 근데 쏙 들어갔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댓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총리가 왜 죄 없이 총 신문총리 있어요. 네. 한덕수 신문총리. 식물총리를 넘어서 신문총리. 국정에 주연하는 신문을 아시는 분인데 네. 아니 책임은 윤석열인데 왜 다른 사람을 자른다는 거야. 이 첫 번째 받은 댓글. 두 번째 네. 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그만두시지 윤석열 대통령. 네. 그냥 할 사람도 못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아, 왜 그래도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잖아. 박영선 그 하마평에 올랐던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협치해갖고 얘기해갖고 내가 하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느낌이 좀 그랬지. 두 분이 최대 피해자죠. 피해자 맞아? 네. 피해자가 아니라 최대 망신자죠. 최대 망신자. 망신당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본인이 네. 그때 스탠스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그렇죠. 왜 어떻게 나를 언급하냐 기분 나쁘다. 네. 이렇게 하는 거는 실제 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협치도 아니고 나를 감봐서 나를 제물로 바쳐가지고 너네들이 원하는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가려고 그냥 나를 그냥 거기 끼워놓은 것뿐인데 우리가 민주주의 이번에 그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번에 총선 결과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 이거는 정말 국민을 모욕하는 거다. 이렇게까지는 이게 나아줘야 되거든. 자리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설레게 합니다. 눈을 멀게 하고. 설레요. 오늘 그래도 그렇죠. 총리. 예. 이게 총리가 되게 좋아요. 예. 한번 해봐요. 만인 지상, 1인 지하라고 해서 어렸을 때 예. 많이 배웠죠. 승상. 예. 네. 승상이 근데, 승상. 근데 그 1인이 예. 상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예. 그렇죠. 내가 보기엔 2인이야. 돈따기나 2인. 2인이 아니라 2인. 아니, 3인지야죠. 3인지야인가? 검사위, 여사위, 여사위, 법사가 있으니까. 법사위 유지가 떨어졌어. 박영선 전 장관이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법사위에 투사가 있고 붕이 있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투사가 있다는 거. 검사위에 여사가 있고 여사위에 법사까지는 알았을지 몰라도 그 자들 위에
투사가 있고 국민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국민이 주권자. 우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국민이 주권자. 그럼요. 예. 우리가 다 써놓자. 국민. 띠를 둘러. 아니 아까 그 17%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을 주식회사로 보면 주주라고 생각해야죠. 그럼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전문 CEO로 5년짜리 CEO를 데리고 온 거야. 네. 5년짜리 CEO를 데리고 왔는데 하는 짓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임기는 보장을 해줬잖아. 그치. 임기는 5년을 보장을 해줬는데 이거 중간에 어떻게 나가야지. 자르면 안 되나? 자기가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주주 주주총회는 그걸 지금 아니에요. 그것도 주주 그 상법상에서도요. 네.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잘 못해가지고 네. 그 법인에 손해를 끼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제3자에게 손해 끼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할 수 있고 네. 해임도 주저할 수 있어요. 해임도 시킬 수 있어요. 국가에 대한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배임을 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배임을 하고 손해를 끼치고 있어. 그 유명 사건이 그 유명 사건이 네. 대한항공의 조양호 아닙니까? 네. 오는데. 제가 그 주총에 직접 주주로 참여했는데 예. 연임이 그러니까 불신임 결정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총에서. 예. 그래서 조양호 씨가 잘렸다니까요. 그렇죠. 오너를. 그렇죠. 근데 심지어 오너도 잘라버리는데 요즘 예. 얘네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오너도 아니고 오너짜리 신부름꾼인데 고용된 CEO예요. 예, 고용된 신부름꾼인데 예. 그럼 국민들이 얼마든지 그렇지. 지금 사실 저는 국민들은 차라리 정서는 선거 다시 하자 이거일 것 같아요. 선거 다만 선거 그것을 이번 국회 네. 안에 할 거냐 네. 당선인들이 총의를 모아서 할 거냐 네. 이 논란이 있을 뿐이죠. 네. 생각 같아서는 이번 국회 안에 해버려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넘어올 사람이 이번 국회는 없을 것 같아요. 일부는 몰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국회에서 잘 준비해라. 그러니까 21대는 그렇고 거죠. 22대 얘기라는 거죠. 근데 나는 그래도 21대 5월 2일 날 이 최상병 특검 같은 거는 무조건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거 대통령이 어쨌든 거부권 행사할 거잖아요. 잠깐만요. 그거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우리 저 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인가요? 이준석 당선자죠. 예. 박정은 대령의 모친께서 인터뷰했던 그 내용 굉장히 좋았습니다. CBS 단독이었죠. 노컷뉴스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박정은 대령이 무죄 나오면 정권을 내놔야 할 겁니다. 저게 뭐가 문제냐면요. 예. 저희도 사실 박정은 대령의 모친이 원래 송영길 대표하고 먼저 그걸 했었거든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송 대표가 스펙스에 인터뷰했었으면 아주 좋았는데 송 대표가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예. 그게 다 무산이 됐는데 예. 박정은 대령이 무죄 나오면이잖아요. 예. 무죄 나오기까지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알아요? 저게 3년 넘어. 정권을 내놔야 할 것인데 다 필요도 없는 말이 이준석 대표 말은. 그렇구나. 저거 3년 넘어요. 왜냐하면 네. 1심에서 무죄가 저기다가 1심에서 무죄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1심 무죄 다음에 그렇게 안 하지. 그렇죠. 상고하면 뭐 한 3년은 3, 4년을 가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조국 대표가 말한 3년은 너무 길다도 매력적이지만 아니 1년도 못 참겠는 이 피 끓는 민중들 민심하고는 또 그런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1년도 너무 길다. 1년도 너무 길다. 최근에 구호는 수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범야권과 진보가 일단 당장은 여야 영수회담도 해야 되고 예. 강하게 민생 드라이브도 걸고 특검 드라이브도 걸지만 언젠가 저는 당선인들 중심으로는 이제 총의를 1년도 너무 길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겠죠. 최상민 특검 같은 거 거부하고 민생회복 정권 거부하고 고물가 고물가 대책 다 거부하면 그렇게 버티기 침대 축구로 가면 네.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유. 그때는 네. 1년도 너무 길다라는 구호를 걸고 탄핵 절차 이제 착수해야 됩니다. 사실상. 아니 근데 뭐 팩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탄핵 절차 착수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탄핵 한다고 하더라도 거는... 헌법재판소 가는 거잖아요. 네. 특검 네. 최상병 특검을 거부하고 김건희 특검을 거부한 것들이 현재에서 탄핵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거부권을 남발하고 특히 본인의 범죄 관련된 거부권을 남발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형사상 직권남용의 유죄가 확정되기 더디나도 근데 그거는 조금 현재에서 형상재판으로 예. 그거는 조금 예. 그 말씀이 맞긴 한데 예. 그것도 당연히 직권남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예. 그거는 보통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해서 예. 우리가 그걸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탄핵 사유를 하기는 어렵고 그렇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필요한 거는 최상병 예. 특검 같은 걸 통해서 예. 대통령이 직권남용
개입했다. 그렇지. 이게 그게 이제 명백한 직권남용이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결과가 나오면 탄핵세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요 얘기를 지금 그렇죠. 사회자가 예. 하는 건데 예. 문제는 그렇게 하는데 일단 1년이 넘게 걸려요. 왜냐하면 이제 특검 관련해 가지고 서로 이제 막 그 법안 만들고 올라가고 대통령이 뭐 누구를 지명 한 해 만에 난리를 치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3개월 뭐 수사해보고 더 한 해 만에 이제 이러면 1년 걸려요. 그 후에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쳐요. 그럼 결과가 대통령이 직권남용한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이제 구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회에서 헌법재판소에 이제 안을 올리는 거예요. 예. 이제 국회에서는 당연히 통과됐다고 치고. 예. 그 다음에 국회 사람들이 싸워야 돼요. 국회의장과 그 변호인 단들이 예. 상대방하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상대방은 대통령 측. 대통령 사람들? 측 변호인. 그 사람들하고 서로 싸우는 걸 보고 탄핵 결정을 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결국 주체나 판단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구성이. 그렇죠. 매우 지난번하고 다르다. 대통령의 프렌들리하다. 친 대통령적이다. 윤석열 프렌들리. 에. 게다가 헌법재판소장이 사실은 상당히 이제 방향키를 주고 좀 움직이는데 이 헌법재판소 소장이 매우 꼴보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서 맞아. 일각에서는 네. 이렇게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하세월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제 내년이니까 네. 하세월이기도 하고 결과가 만약에 어떻게든 어쨌든 안 좋게 나오면 네. 기각이나 이런 걸로 나오고 왜냐하면 6명이 오히려 정당성을 줘버리는 거야.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완전히 네. 기세 등등. 그렇게 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반대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 이렇게 명백한데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전국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이제 요거 하나 기대는 거지. 그래서 그 판단을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최상병 특검과 그렇게 관련해서 이게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게 민주당도 그렇고 야권 그다음에 어디까지 지금 호응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대통령이 내려오고 빨리 헌정 질서가 잡히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지. 한국이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면 다른 방법들이 있어요. 어떤 국회에서만 할 수 있는 개헌을 해가지고 헌재가 개입할 수 없게 하면 되잖아. 개헌도 엄청 오래 개헌으로 걸려요. 임기단축. 개헌을 통해서. 개헌도 엄청 오래 걸려요. 개헌도 엄청 오래 걸리고 개헌하면서 바로 요 개헌이 바로 실시된 요 해에 대통령에게까지 이걸 적용시킨다? 아니, 사실은 안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렇게 그건 부칙에 넣어가지고 이제 합의를 보는 건데, 그렇지. 그게 사실은 쉽지가 않다. 첫 번째, 예. 두 번째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 오래 걸린다. 개헌이라고 예. 하는 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양새를 취하면 오히려 안 좋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타협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럼 지금 자꾸 협치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총선 때 나왔던 말하고 완전히 다르게 지금 흐름이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딜을 친다고. 그렇죠. 내가 뭐 한 1년 남았으니까 물러나 줄게. 그때 예상되는 시점이 한 2027년 여름이라고 본다면 2024년 4년, 5년, 5년 6년이잖아요. 6년, 6년 여름이면 좀 더 되겠다. 2025년 말이나 2026년 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우리들 입장에서 보자면 뭐야 일 다 했는데 자기 누릴 거 다 누렸는데 그동안 해먹을 거 다 해먹었는데 그러네. 이렇게 돼. 나는 대통령에게 가장 해줘야 될 거는 대통령과 그 일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땅 문제라든가 모든 규제 풀어주는 거. 이게 대통령의 일가와 관련된 가족들의 재산 증식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진실 규명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개헌을 하면 진실 규명.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못해. 이걸 들친다는 게 이거야. 이걸 특검을 제대로 못한다. 이것들을 안에다가 안건들을 못 올린다. 이런 얘기거든. 그게 최상병 특검은 거의 너무 명확하니까 할 수밖에 없지만 한 것 같은데 헌재로 가면 헌재 구성이 좀 그렇다. 그렇죠. 개헌을 하면 윤석열 일가에 관한 각종 의혹 사건의 진실 규명이 네. 요원해진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은 네. 스스로 내려오는 건데 스스로 내려오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본부장과 비리 집단은 구속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거부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죠. 두 번째 그러면 민중의 힘으로 이제 4.19처럼 혁명을 일으키는 건데 그러면 불가피한 충돌이 발생하고 많은 분들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것도 예. 바라질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야. 저는 예. 2016년 모델이 제일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단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그렇죠. 6개월 동안 2천만 명 가까운 분들의 대국민 항쟁을 통해서 전 세계가 찬사를 보냈잖아. 깜짝 놀랄 예. 대혁명을 통해서 헌재에서 탄핵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도 헌재 재판이 굉장히 보수적이었지만 8대0
전원일치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려면 근거를 보내야 되는 두 분 말씀 맞죠. 정말 생각할 때에서는 민주당으로 당장 이렇게 끌어내리고 싶지만 그래서 차장병 특검, 김건희 특검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건 그 두 개의 특검은 이태원 특검은 또 다른데 윤석열 집단이 직접적으로 차장병은 수사 방해한 것이 전화에서 경로를 했다니까. 그렇죠. 네. 집권남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은 집권 전에 주가 조작 관련된 거지만 이 특검이 수사에 따라서 집권의 수사를 방해한 전력 그렇습니다.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에서도 집권 세력이 수사를 방해하면 탄핵 사유가 됩니다. 바이든도 그렇죠. 계속 탄핵이 나온 게 그렇습니다. 아들 수사를 방해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건희 수사는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아.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당장 근데 왜 못하게요? 만약에 이혼석이 못하겠다면 그건 서울중앙지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윤석열과 한동훈 등이 찍어내린 거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네. 사법방해예요. 사법방해. 사법방해죠. 수사방해가 아니고 네. 광범위하게 봤을 때 사법방해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되겠네. 네. 그 혐의만 입증이 되면. 그래서 예. 그 두 개 특검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렇죠. 다른 특검보다 이걸 먼저 범야권 진보 세력이 총집중해서. 그래서 저는 192석이 지금부터 뭐 범야권 연쇄기회도 좋습니다.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만난 것도 잘한 것이고요. 예. 그 규모 그 대상을 확대해서 이 두 개의 특검은 반드시 공조해서 치밀하게 추진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국민의힘은 지금 저 이철규 그다음에 민주당은 박찬대. 민주당은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누가 돼도 뭐 별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은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이철규 의원으로 찐윤으로 가는 거는 국민의힘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방법이 없나 보죠? 국민의힘 입장에선? 저기 네. 다른 원내대표가 돼가지고 네. 특검 합의해주고 아 그게 또 불안하구나 대변 합의해주고 그게 또 불안하구나 김무성처럼 네. 유승민처럼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철규로 가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그게 그러나 자충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철규를 반대하는 내부 의원들이 되게 많아요. 안철수 같은 경우도 뭐 SNS에서 뭐라고 썼대요. 네, 잠깐 네. 보여주실래요? 예. 예. 총선 참패 근본 원인은 정부와 여당의 실패 때문이다.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 재건의 시간을 위한 이선 후퇴를 호소드린다.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 당정의 핵심 관계자들은 저 이철규는 공관위원이기도 했고 그 전에 강서구 그 보궐선거 참패할 때는 사무총장이기도 사무총장, 했죠. 공관위원, 인재영입위원장. 예. 그렇죠. 인재영입위원장이었네. 얼굴 다한 사람입니다. 당정의 핵심 관계자 맞네. 저 사람은 그냥 친윤이 아니고요. 예. 찐윤 중에 찐윤입니다. 예. 본인 자타하다 공인합니다. 일부러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철규가 수사... 경찰 출신. 경찰 출신이지. 그래서 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비넷은 또 다른 종류의 캐비넷이 따로 있대요. 정보과 출신이잖아요. 아. 그래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검찰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수사 충분히 가능하다. 예, 정보하고 이 경찰 이 밑바닥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사람들이 수집하는 정보가 엄청 나거든요. 그렇지. 이게 걸러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라서 그래서 오히려 이철규가 가지고 있는 이 수사 라인의 정보가 엄청나게 중요할 수 있다. 이철규를 못 놓는 이유가 그거다. 이철규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자산은 이거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철규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뭐 싫어하네 좋아하네 말들이 많겠지만 어차피 좀 있으면 전당대회도 8월인가 뭐 그렇게 이루어지고 또 이제 원내대표 뽑고 이제 원내대표 5월 며칠 날 뽑나요 우리가? 어쨌든 뽑을 텐데 이 예. 뽑기까지 시간은 아직 우리에겐 충분하다. 이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또 바꿀 수 있다고 본다는 거죠. 윤석열은 검찰, 이철규는 경찰. 네. 뭐 이거 뭐 게슈타포 뭐 이런 엄청나요. 게다가 지금 국가정보 국가수사본부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 만들었죠. 거기 그 정순신 씨 관리 27기잖아요. 네. 지금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수사라인은 다 27기가 잡았습니다.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27기잖아요. 그 27기 사람들이 한 300명 나왔는데 그 중에서 지금 판사들은 원래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내부를 두고 검사 라인들만 좀 쫙 살펴보게 되면 이 지금 현재 대한변호회장도 27기. 공수처장 이번에 지명된 사람도 27기. 아~ 다 27기예요. 다이벤곡. 내가 27기를 그래서 지난주에 다 취재를 했잖아요. 아, 27기 사람들에게. 예. 이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냐. 예.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어느 정도 좀 진보적이다 이러면 진보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게 나오죠. 다 알지. 절대 안 나오고 네. 무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자기의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만 쭉 나와요. 그러면 네. 예컨대 오동원 같은 사람은 제가 알기로도 무난해. 공수처장. 공수처장 이번에 지명된 네. 임명된 사람. 이 사람은 성격이 무난하고 정치색을 드러내지는 않았어. 근데 내가 또 막 꽂히고 캐물으니까 하지만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 나 이 얘기가 딱 이 사람 되게 잘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은 그렇게 튀거나 자기 가치를 위해서 막 뭔가 희생하거나 자기가 뭔가 투사가 되거나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다. 상황에 맞춰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사람이다. 이제 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의 흐름이 예전에 대한변협 회장도 누가 저기 대한변협 이탄이라고 저 이모라는 대한변협 회장이 있었을 때 예. 이 첫 번째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을 추천한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대한변협도 보수적이에요. 지금 현재 있는 부회장도 그렇죠. 저 되게 잘하는데 다 네. 보수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똘똘 지금 뭉쳐있다. 그래서 이 수사라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럼 확 어떤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민심이 폭발하지 네.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기득권들이네요. 그래서 2016년 예. 같은 대규모 국민집회가 또 불가피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날 촛불집회를 하는 팀이 있고 저희는 이제 새로운 또 동력을 만들려고 이체 양명주 시민연대를 만들어서 이체 양명주 시민집회를 또 하죠. 2주 전 토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건 이제 집회 분열이 아니라 네. 기존에 하던 팀만으로 안 될 때 네. 여러 시도를 다양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또 노동계는 별도의 윤석열 퇴진본부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민노총과 진보연대. 과거에 중심으로. 대규모 촛불집회 네. 전에도 한 몇 개월 전부터 거의 한 1년 전부터 조그만 그렇죠, 그렇죠. 그냥 했었어. 여러 그룹이 여러 그룹이 했었어. 하잖아요. 네. 그것을 2016년대에 제가 이제 너무 그 상황을 잘 알잖아요. 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라고 전국 2,300개 단체 다 모으고 거의 1년 전부터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그렇죠. 1, 2년 전부터 네. 뭐 민중총궐기 팀도 있었고 네. 세월호 참사 집회 많은 팀도 있었고 시민단체 규탄 집회가 있었죠. 근데 이걸 다 합친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걸 해야 된다. 국회 안에만 맡겨놓을 일은 아니다. 그러네. 190석이 참 많은 의석이긴 하지만 8석이나 9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렇죠. 190석 내에도 기회주자들이나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또 기획신당이 예. 장난을 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대한 민중의 힘을 우리는 보여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011년 8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2011년 8월에 그때 예. 제가 막 반값 등록금 투쟁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예. 있었던 게 바로 100만 밀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100만 밀란. 아, 문성근. 예. 문성근, 뭐 예. 최민희 이런 분들이 뭐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만들었던, 예. 이분들이 만들었던 게 100만 밀란. 예. 100만 명이 100만 명의 민의를 모아가지고 이 정말 이 엄중하고 이 상황이 안 좋은 이것들을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있었어.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있었던 예. 거잖아요. 예. 이 100만 밀란이 처음에는 소수를 시작했다가 갑자기 막 3만 명, 몇만 명 막 늘어나면서 그게 엄청나게 대한민국의 진보 운동이나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쳤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사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대통령이나 여당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고 야당이 또 뭐 그냥 협치를 빙자해가지고 그냥 우리 서로 몸보신하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저는 그 예전에 그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고 지금 안진걸 소장이 맨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그냥 주마다 나가가지고 이 체험을 내세우겠다. 저는 이게 다 같은 맥락이라고. 네. 네, 맞습니다. 정부가 경제 성장률 깜짝 성장했다고 강조하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야, 뭐 배고파서 그랬던 거야. 조금 좀 우리 배불룰 수 있어라는 그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들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부풀리면서 앞으로 경제 좋아질 것 같으니까 좀 협조해. 협치를 해야지. 협치해. 네. 그게 좋아. 그냥 너무 이 정권이 너무 뻔뻔하니. 지난주에는 뭐 미국 관료가 기시다하고 윤석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그걸 본인들이 보도자를 냈다 하더라고요. 못 살겠네. 야, 예.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이고 예. 일본 자위대가 독도 주변에서 훈련다고 그래서 그럼 그게 무슨 대한... 말이냐면요. 독일하고 폴란드가 수백만 명 죽었거든요. 예. 독일 나치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간에 같은 기독교인들도 화해가 안 돼. 다 기독교잖아 거기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같은 폴란드의 기독교인들도 독일의 사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그래 기독교인들도 화해가 안 돼가지고 네. 수십 년을 끌었어요. 네. 예? 그 사랑의 기독교인들도
근데 무슨 말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데 독일은 몇 번을 사과를 했습니까? 빌리 브란트 총리가 가가지고 무릎 꿇고 사과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일본 지금 독일 지도자들은 지금 하자는 거라 하더라고요.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예. 지금도 사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 우길기 있잖아요. 우길기. 예. 지금 독일은 그때 잘못을 계기로 해서 나치와 관련된 그 깃발 같은 거 절대 못 하게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번에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우길기 폐지 조례를 우길기를 폐지하지 말자는 조례를 냈다가 이번에 무산됐대요. 맞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예.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공공장소 우길기를 개시할 수 없는 조례가 있었는데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걸 폐지하려고 서울시원들 국민의힘이 그 표현의 자유야? 예. 표현의 자유면 왜 노영이랑 최경영 자른 거야? 일본 만세를 해주고 싶었던 거죠. 아픕니다. 그런 서울시원들이 학생인권 조례는 지금 폐지시켜버렸어요. 학생인권 조례 폐지시키고 사회서비스원이라고 공공돌봄기관인데 거기 예산 지원도 폐지시켜버렸고요. 그런데 TBS도 지금 폐국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김건희 보도만 하면 다 법정이 돼요. 192석 대에서 우리가 이제 잠깐 기뻐하는 그 사이에도 이 국민의힘 세력은 지들이 하고 싶은 짓을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혀 반성이 없어요. 에. 낙선자들 중심으로 지들이 떨어져서 열받으니까 잠깐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선자들은 지금 그렇잖아요. 4년 전부터 우리가 투표를 돌렸는데 뭔 반성이냐고 하는 놈이 나오질 않나. 그다음에 진짜 이거 우길기를 개시하는 조례를 추진하지 않나. 그러니까 다시 좀 피곤하시겠지만 주말마다 있는 집회도 좀 알아보시고 뭐 우리가 금요일날도 예를 들면 송영일 대표님 석방촉구와 정치검찰 규탄 집회도 지금 재개했거든요. 평일날 집회가 목마르신 분들은 이제 투표 마렵다가 이제 집회 마려운 거거든요. 네. 5시에 검찰청 네. 앞으로 금요일. 야, 좀 전에 속보 떴어요. 뭐. 네. 국민의힘의 윤재욱이 여당 비대위원장을 황우열로 지명했대요. 아, 황우여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아,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가겠습니다. 정말 관리형으로 뭐 한 뭐 어차피 2년 짜리 아니죠. 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지. 그 전혀 개선인의 혁신이 아니라 황우여가 고문 그 사람이 올로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는 77세. 그냥 까불지 말고 아무 말 하지 말고 당분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TK 정당으로 남겠다는 그런 선언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노용희 변호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두 분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본색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최경영 기자였습니다.